지난 1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새해에 들뜬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은 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1월 15일 저녁, 한인이 운영하는 한 노래주점에선 지인들끼리 조촐한 송별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데 자정 무렵, 노래방을 덮친 중무장을 한 수십 명의 사람들. 이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멕시코 검찰. 검찰은 이곳 1층에 있던 업주의 지인인 양모 씨를 체포했다. 체포 대상이 된 이들은 노래주점 종업원 5명을 비롯해 총 11명. 과연 이들의 죄목은 무엇일까? 현장에 있던 이들은 모두 검찰청으로 연행됐다. 하지만 자신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인 여성 6명은 스페인어를 모르는 상태. 16일 새벽, 이들을 대상으로 밤샘 조사가 시작됐다. 정식 통역사도 없이 진술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한인 여성들. 17일, 5명의 여종업원은 풀려났지만 양모 씨는 사건의 주범이 돼 있었다. 그리고 1월 18일, 현지 언론엔 그녀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이어졌다. Y es que fue clausurado un prostíbulo disfrazado de un karaoke, era administrado por la mafia coreana. El mexicano Alberto Cabrera Ávila y la mujer de origen coreano fueron detenidos como presuntos responsables del delito de trata de personas en la modalidad de explotación sexual por prostitución ajena. Después de varias pesquisas, la policía de investigación determinó que estos dos sujetos reclutaban mujeres en Corea del Sur con la promesa de proporcionarles trabajo bien remunerado en México. No hay pruebas, no hay pruebas. Solo fue capturado. No hay pruebas. 하루아침에 멕시코를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자로 낙인 찍힌 양모 씨.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피드수첩의 박상일입니다. 저희 제작진은 멕시코에 있는 양모 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인신매매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는데요. 편지에는 영화도 아니고 2016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믿기지 않는다며 제발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거짓은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양모 씨 주장대로 그녀가 결백하다면 왜 멕시코의 감옥에 9달이 다 되어가도록 수감되어 있는 걸까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인신매매, 성매매 알선 같은 중범죄 사건에 연루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이 겪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나치기엔 사건의 심각성이 무척 커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피드수첩 제작진이 직접 멕시코를 찾아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지구 반대편 멕시코에서 도착한 한 통의 편지. 제발 제 억울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저는 멕시코 교도소에서 8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목은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편지의 주인공은 양모 씨. 한국에서 애견 관련 사업을 해왔다는 그녀는 어쩌다 멕시코의 교도소에 갇히게 된 걸까? 그녀는 자신의 심경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이 나라 언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총으로 무장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스러운 3시간을 보낸 뒤에 성희롱까지 당하고 영문도 모른 채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에서 약 9,600km 떨어진 곳, 멕시코. 그녀는 머나먼 타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양모 씨는 편지 가득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피드수첩 제작진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멕시코 현장으로 향했다. 비행기 탑승 시간만 꼬박 18시간이 걸려 도착한 멕시코.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은 약 11,000여 명. 그중 절반가량이 이곳 멕시코시티에 살고 있다고 한다. 멕시코시티 번화가에 위치한 한 노래주점.
지난 1월 양모 씨가 체포된 현장이다. 현재는 출입이 통제돼 흉물스럽게 남은 곳. 노래주점 손님 대부분은 이곳 교민들이었다고 한다. 한국인 마피아로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된 양모 씨 사건. 한인 사회의 시각은 어떨까? 낯선 나라에서 감옥에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지는 빨리 풀려나면 좋죠. 대상환이나 이런 데서 그걸 제대로 그런 문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발벗고 나서서 뭐 하는 거를 본 적이 잘 없어요. 다 떠나서 제가 죄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멕시코 법 기준으로. 근데 어쨌든 간에 들어간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책임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그런 걸로만 너무 몰아가는 약간 기사가 많아서 저는 솔직히 좀 불평한다고 생각합니다. 양모 씨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곳은 멕시코 시티에서도 약 1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산타 마르타 교도소. 이곳엔 여성 죄수들만 있다고 한다. 철조망 넘어 재소자들이 곳곳에 널어놓은 빨래가 눈에 띈다. 이곳엔 1,600명이 넘는 범죄자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어렵게 양모 씨의 면회를 할 수 있었다. 멕시코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제가 전에 동생이 이제 면회 오기 전에는 여기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됐거든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게 그냥 배급하고 없어요. 그냥 여기 앞에 쓰레기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서 대충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주워다가 별도의 죄수복이 없을 만큼 이곳의 환경은 매우 열악해 보였다. 몹시 야윈 상태의 양모 씨. 여기는 동양인이 제가 처음이래요. 그리고 멕시코 자체가 동양인 도시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되게 그냥 불러서 놀리고 너무 저도 바라면서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는데 제가 겪었는데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속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멕시코에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양모 씨가 멕시코에 처음 도착한 것은 지난해 11월. 교민과 결혼을 앞둔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언니가 이렇게 여행을 뭐 장거리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아했어요, 언니랑. 멕시코에 언니는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그쵸, 네, 처음 와봤어요. 항상 와보고 싶다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애완견 옷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사업을 한 양모 씨는 무척이나 들떠 있었다고 한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직접 가져온 샘플들을 들고 멕시코에 애완견 관련 시장 조사도 했다는 양모 씨. 그녀는 이곳에 머무르면서 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노래주점에 직원 공백이 생기자 일을 도왔다고 한다. 결혼하면 정말 가족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그런 거 없이 오빠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가서 거의 큰 마음을 좀 맞는지 계산서 그게 제대로 됐는지 그거 확인하고. 두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을 약 일주일 앞둔 무렵. 노래주점 1층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던 양모 씨 앞에 무장을 한 남자 약 20명이 들이닥쳤다고 한다. 스페인어 한마디도 못하는 양 씨는 영문도 모른 채 어딘가로 끌려갔다는데. 정면에 자기 신분증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보고 강제로 어깨 잡고 그 의자 이렇게 앉혔고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했고요. 제가 언어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저한테 무슨 질문 같은 거 했는데.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검찰청. 노래주점에 있던 한국인 종업원 5명과 함께 연행됐지만 양모 씨는 따로 분리된 채 수갑을 차고 있었다고 한다.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다. 그런데 멕시코 검찰은 조사 결과 양 씨가 있던 노래주점, 일명 가라오케가 범죄의 소굴이라고 발표했다. 이곳에서는 인신매매에 의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인신매매 피해자인 한인 여성 5명을 자신들이 구출해냈다는 것.
Despojadas de sus documentos de identificación y sus pasaportes, las cinco mujeres de origen coreano eran hospedadas en un departamento de este edificio ubicado en el número 146 de la calle de Hamburgo, donde eran vigiladas con un sistema de circuito cerrado de video que tenía cámaras tanto en el interior como en el exterior del departamento. 멕시코에서는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인신매매는 중범죄다. 그 주범으로 양모 씨와 멕시코 웨이터인 A 씨가 지목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멕시코 검찰은 양모 씨가 노래주점 종업원들을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켰고 임금 착취까지 행한 혐의로 고발했다. 인신매매특별법 제13조 위반 혐의라는 것. 양모 씨는 연행된 지 약 열흘 뒤인 1월 25일 간이 재판 끝에 수감이 확정됐다. 피해자 한 명당 15년형을 선고, 양모 씨는 최소 9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 감금, 성매매 알선, 임금 착취. 멕시코 검찰의 주장대로 양모 씨는 정말 인신매매범인 걸까? 아니면 편지에 쓴 것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여행객인 걸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인신매매 피해자로 알려진 노래주점 종업원을 만날 수 있었다. 해당 노래주점에서 일을 했던 김영주 씨는 사건 당시 양모 씨와 함께 검찰에 연행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이 발생한 1월까지 해당 노래주점에서 일을 했다는 김 씨. 벌써 8개월도 더 지난 일이지만 김 씨에겐 그날의 기억이 악몽처럼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한다. 당시 상황을 물어보자 갑작스레 울음을 터뜨리는 김영주 씨. 김 씨의 말에 따르면 1월 16일 사건 당시 노래주점 종업원들끼리 송별회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한다. 그때 노래주점을 급습한 검찰. 12시 10분경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갑자기 무장을 하고 복면을 쓴 사람들이 총을 들이밀고 처음에는 강도인 줄 알았죠. 노래주점에 있던 11명 모두 검찰청으로 이송된 후 간단한 신상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멕시코 검찰은 체포돼 있는 동안 내내 김 씨를 포함한 한인 여성 종업원들에게 진술서에 사인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검찰이 사인을 강요한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걸까? 본인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성매매를 했고 이는 양모 씨의 인신매매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모 씨를 고발한다는 것. 처음에 이름, 나이 물어봤고 그다음에 국적. 그 업소에서 일을 했냐, 왜 거기 있었냐, 그렇게 길게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스페인어를 전혀 못하는 김영주 씨의 진술서가 어떻게 작성된 걸까? 통역은 노래주점 손님으로 함께 연행된 교민 서정원 씨가 담당했다고 한다. 멕시코 검찰의 지시로 노래주점 종업원들의 통역 역할을 했다는 서 씨. 통역을 했던 잖아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누나들 이거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된다고, 누나들이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고. 내용을 읽은 서 씨는 진술서가 조작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종업원들이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던 것. 수상한 낌새를 차린 서 씨는 서명을 말렸다고 한다. 저보고 통역하면서 뭐 이렇게 설명해주고 사인 뭐 이렇게 좀 하라고 시켰는데. 제가 뭐 봤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많고 그 여자분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내용도 많고 해가지고 사인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냥 말씀드렸죠. 여성분들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좀 누가 억지로 시키는 제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좀 뭐 강요당하고 뭐 갈취도 당하고 뭐 적혀 있어가지고. 통역을 해주실 당시에 여성분들이 그런 말을 진술한 적이 있나요? 그런 내용 전혀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거부하자 멕시코 검찰의 강요는 협박으로 변했다고 한다. 서명 안 하면 니네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손으로 총 모양하고 경찰이 소리로 빵빵빵 그리고 앞뒤 멕시코 여기 멕시코니까 가능하다면서
잠도 재우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다는 멕시코 검찰. 심지어 몸이 아픈 사람의 약을 압수하는 인권 침해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서명하라고. 서명하면 약 줄게. 그래서 약국 들고 딸랑딸랑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을 먼저 주라고. 약 먹고 진정시킨 다음에 서명. 그러면은 할 수 있게끔 얘기할 테니까 약을 먼저 주라고. 한인 종업원들은 멕시코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자신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영주 씨는 성매매도 감금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노래주점 종업원들과 함께 지내던 아파트. 멕시코 검찰은 CCTV가 감금의 증거라고 했다. 그런데 2층인데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진짜 뛰어내려서 저희가 감금을 당했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었던 건데 CCTV는 저희 위험할까 봐 사장님이 달아주신 거거든요. 모니터도 저희 집 안에 다 있었고요. 편히 제공을 해주신 건데 그거를 무슨 뭐 감금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는데 업주가 편의 차원에서 제공한 숙소라는 것 김 씨의 말은 사실일까? Es que ellas entraban y salían, pero nunca vi si estuviera alguien encerrado. Nunca vi si las estuvieran detenidas. 숙소 주변에 또 다른 증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자주 갔던데. 강제로 데리고 와서 강제로 데려갔다든가. 설득 못 했었는데? 그런 거 없었던 거죠? 근데 아주 없었는데. 네. 자주 왔었어요? 그래도 우리 당분에는 매일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다른 종업원들의 입장은 어떨까? 김영주 씨를 제외한 네 명의 여성들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간 상황. 정말 인신매매는 없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진술한 것 자체가 없어요. 저는 신상조사만 하고 저는 끝났고요. 뭘 물어본 질문조차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사인을 요구받았을 때 신상조사만 했는데 한 장도 안 되는 페이지가 네 장인가 그렇게 됐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인권위원회 사람들이랑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분 동행 하에 간 게 진짜예요. 한인 여성들은 조사 과정이 모두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데다 멕시코 검찰의 고발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을 달라고 했더니 저는 사무실에 계셨어요. 지금 약 좀 멕시코의 인권단체에서도 수사 및 구금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Se violaron todos los derechos humanos internacionales y todos los protocolos de derechos humanos habidos y por haber. Fueron abusadas psicológicamente. Dejaron a ellas sin comer por más de 9 horas, sin tomar agua, sin uso de ir al baño, sin poder hacer una llamada telefónica a su embajada. Donde las obligaron a que se quitaran la ropa y fueron tocadas en sus partes íntimas, ¿sí? ¿Cómo es posible, si ellas eran víctimas, que las hicieran tratar como delincuentes? 결국 한인 여성들은 멕시코 검찰이 만든 시나리오에 의해 양모 씨가 구속됐으니 그녀를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금 사인하지 않으면 모두 기소시켜 감옥에 보낸 다음에 여권을 뺏어갔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성매매 및 매춘했다는 감옥에 있는 양모 씨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김영주 씨.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해서 구속시킨 거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법원에 처음 판사님 만나러 갔을 때 제가 철창 사이 뒤에서 다 보고 있었는데 눈을 마주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먹지도 못하겠고. 멕시코 검찰은 양모 씨에게 감금에 의한 인신매매, 임금착취, 성매매 알선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멕시코 법상 성매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성매매 알선은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 검찰이 인신매매범 피해자라며 구출한 한인 여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인신매매를 당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양모 씨를 인신매매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양모 씨 혐의에 대한 증거 가운데 강압적으로 서명한 1차 진술서가 아직도 가장 유력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법 및 멕시코 현행법상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멕시코 검찰은 또 다른 증거로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검찰은 양모 씨에게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것이 총 6명이라고 밝혔다. 한인 여성을 제외하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것. 이 피해자는 사건의 핵심 제보자로 익명의 멕시코 종업원이라고 했다. Fue descubierta gracias a la denuncia de una mujer mexicana explotada sexualmente en este lugar. 제보자는 해당 한인 노래주점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신분증도 빼앗긴 채 임금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노래주점 업주를 고발한다는 것. 하지만 양모 씨 측은 제보자의 고발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변호사 미구엘 앙헬은 제보 내용을 검토하던 중 수상한 점이 하나둘 드러났다고 했다. 제보자의 1차 진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노래주점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 가게 내부에 대한 묘사도 다른 데다 업주의 이름도 달랐다. 또한 제보자의 진술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작성됐는데 1차 진술서와 3차 진술서의 내용은 확연한 차이가 났다. 1차 진술서에 없던 인물이 검찰이 해당 노래주점을 급습한 뒤에 작성된 3차 진술서에는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양모 씨의 이름도 3차 진술서에 갑자기 거론됐다. En sus declaraciones ella dice muchas mentiras. Primero dice que los nombres de dos personas de coreanos. Después dice y que no sabe cómo son. Después dice que no sabe cómo se llaman ni cómo son físicamente. Y cuando detienen a señorita Yan y Alberto y a los demás coreanos y mexicanos, entonces por obra de magia, por arte de magia, ya sabe nombres, características físicas y hasta en coreano habla. 양모 씨의 변호사는 제보자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법원이 제보자의 신원 조회를 위해 모든 관할 기관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런데 El Instituto Nacional Electoral informó al juzgado 19º que no localizó registro alguno en la base de datos del padrón electoral de ABC. Sí, lo mismo el Consejo Nacional de Población dice no se encontraron datos relacionados al nombre referido, que son las dos instituciones donde siempre se tienen registrado a todos los mexicanos. 변호사는 제보자가 허구의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가장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지만 그 결과 주민등록부 데이터베이스 상에 등록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답변이 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국가인구위원회에서도 주소지에 해당하는 인물의 신원조회를 요청했지만 신분증을 발급받은 기록조차 없다는 것. Ninguno lo encontró. No se encontró en ninguno. Por eso consideramos que es un testigo ficticio, un testigo fantasma, un testigo falso, que no existe. 동생의 약혼자이자 노래주점의 업주를 만나봤다. 실제 업주 김 씨는 현재 수배 중인 상태. 그는 이 노래주점을 연 지 6개월 만에 이 일이 생겼다고 한다. 그 전에는 다른 분이 했었고 그걸 제가 어떻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걸
마지못해 가게를 받게 됐어요. 네. 체포 소식을 듣고 검찰에 가려고 하자 변호사가 만류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 너는 지금 여기 오면 안 된다. 여기는 무조건 잡고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속을 시켜놓고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갔다 내는 저도 구속을 시켰겠죠, 바로. 그래서 죄를 만들었겠죠. 멕시코에서는 저는 23년 이상을 이민생활 한 사람이고 멕시코의 이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잡혀갔어도 아마 X는 풀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코리아노 마피아 조직범죄 단체로 분명히 엮었어요. 3인 이상이 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신 때문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양모 씨가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김 씨. 모든 게 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정말 조작된 사건으로 양 씨가 구속된 걸까? 제작진은 멕시코 검찰청을 방문해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왜 멕시코 검찰은 양모 씨를 구속시킨 걸까? 중남미법 전문가인 하상욱 변호사의 의견을 물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그 사람이 사실 실존하는 인물인지도 의문이 많고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피해자가 없는 그런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최초 제보자가 자기가 피의자로 그랬지만 이제 피의자가 사라지고 없고 그 사람의 신분도 없고 신원조회를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면 누가 피해자고 누가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합니까? 검찰청 산하의 이 인신매매 범죄 특별 전담반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발족을 했습니다.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기들이 어떤 실적 압박도 있고 검찰에서 이거를 더 기획화시켜가지고 크게 떠들이면서 전문가에 따르면 멕시코 검찰은 자신들의 활약상을 홍보하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Qui est en train de devenir une affaire diplomatique. Florence Cassé, 34 ans, vient d'être condamnée sans procès contradictoire à 60 ans de prison. 2005년에 발생한 일명 플로란스 까세 사건. 플로렌스 까세라는 프랑스 여성이 멕시코에서 납치범으로 몰려 징역 6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경찰의 합동 소탕 작전으로 체포 장면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멕시코 전역에 방송되기도 했다. 결국 이 문제는 프랑스와 멕시코 사이의 외교 문제로 번졌다. 까세를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당시 프랑스 대통령인 사르코지가 직접 나서기도 했다. Je suis prêt à parler avec les autorités mexicaines des conditions de ce transfèrement et des garanties qu'ils souhaiteraient recevoir en échange du transfèrement de Florence. J'appellerai d'ailleurs le président Calderón pour le lui dire. Voilà, mesdames et messieurs. La situation de Florence Cassez est une situation qui nous préoccupe. Et nous ne laisserons pas 60 ans de plus cette jeune femme dans une prison. Et j'espère que la raison va finir par triompher. 외교적 노력 끝에 플로렌스 까세는 멕시코 감옥을 벗어날 수 있었다. 무혐의를 주장해온 까세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인 2013년 꿈에 그리던 고국의 땅을 밟았다. 대한민국 국민 양모 씨가 차가운 멕시코 교도소에 갇힌 지도 벌써 9개월째. 양모 씨 사건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앞서 보신 것처럼 멕시코에서 납치 혐의를 받고 8년간 수감 생활을 한 프랑스인 플로랑스 까세 사건처럼 무고한 자국민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양 국가 간의 외교적인 노력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까세 사건을 두고 당시 프랑스, 멕시코 양국의 관계가 한때 악화된 적도 있는 만큼 우리도 양모 씨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한 외교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히 외교부에서도 멕시코 양모 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어떠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건지 짚어보았습니다. 해외 여행객 1,900만 명 시대. 해외에서 사건 사고 피해를 당하는 국민은 점차 늘고 있다. 그럴 때 자국민이라면 누구나 영사 콜센터를 이용해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소속 공무원인 영사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임무를 최우선으로 맡고 있다. 특히 테러나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31개국에 경찰 영사가 파견돼 있다. 경찰 영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영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이란 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이제 일단은 이제 접견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사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변호인 선임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인 선임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통역이 예를 들어서 미흡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제 통역도 할선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사법 절차에 관한 어느 정도의 조언, 수사 절차라든가 사법 절차에 관한 조언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동생을 만나기 위해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멕시코를 방문한 양모 씨.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건에 휘말린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지인들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경찰 영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영사에게서 온 답변은 의외였다. 나 개인적으로 친한 동생인데 가게에 문제가 생겼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중하게. 그냥 도움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제 직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좀 오케이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를 하더라고.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이 있으면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을 했더라도 도움이 되줘야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대사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놔두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모 씨와 지인들은 영사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제가 진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자국민 편에서 대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영사님이 하셔야 하는 일 아닌가요? 양모 씨가 경찰 영사를 처음 대면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대략 15시간 후라고 한다. 그 영사님이 오셨을 때 혼자만 오셨어요? 아니면 통역관이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사님 전에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오셨는데 통역을 해주거나 하는 건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노래주점 종업원 5명은 사건 당일 영사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같은 검찰청에 있었지만 영사의 면회는 다음 날이 돼서야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4명이 이제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거부하다가 17일 날 저희가 16일 날 잡혀갔었거든요. 17일 날 한국 경찰 영사님하고 통역하고 같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한 36시간 정도 지나고 난 후일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검찰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한 게 이제 그 영사관 그리고 변호사 영어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뭐 일단 변호사가 오고 이제 영사가 나오면은 통역이 알아서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통역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변호사, 영사 그것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종업원들은 대사관의 도움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검찰 조사 당시 정식 통역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남미법 전문가는 증인이 통역을 맡은 체포 및 구금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생각에도 이것은 뭐 명백한 그런 그 인권의 유린이 있는 그런 어떤 체포와 구금과 그다음에 소송 절차이고요. 체포될 때 어떠한 이유에 자기가 체포가 되는지
법률적인 고지를 받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요. 또 자기의 그 형사 피해자로의 권리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본인에게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격을 가진 즉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현장에 보낸 공식 통역사 이 사람이 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그 혐의나 권리가 고지가 돼야 되는데 이 사건에 보면 거기에 있는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임시 통역을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 모든 체포의 원천 무효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고요. 너무 억울해요. 종업원들은 영사를 만나 1차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 측은 일단 사인을 하면 2차 진술을 통해 번복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영사를 통해 종용했다고 한다. 다섯 분이 다 공통점으로 나왔던 게 2차 진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목적이 1차 진술을 본인들은 다들 영사님의 말을 믿고서 사인을 했다고 했었어요. 다 영사님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인하고 이게 다 파괴가 되고 번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1차 진술이 그렇게 과정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시 진술을 하려고 그때 왔다고 했었어요. 종업원들은 정식 통역 서비스를 받아 2차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결국 멕시코 법원이 채택한 것은 1차 진술서. 이는 양모 씨의 인신매매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됐다. 이로 인해 양모 씨는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 종업원들은 양모 씨는 죄가 없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사의 말만 믿고 허위 진술서인 1차 진술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종업원들. 이들은 영사가 제대로 성의 있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종업원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PD수첩 제작진은 주 멕시코 대사관을 찾아 경찰 영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대사관에게 당해를 인터뷰 요청을 좀 하려고 왔다. 대사님한테? 네, 대사님이나 영사님한테. 네. 예. 그 여성분 예예 예. 서면을 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네. 최대한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게 충분하게 예. 답변을 드릴게요. 서면을 통해 답변을 해온 경찰 영사. 체포 당일 면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들이 도움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밝혔다. 하지만 양모 씨 측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사가 면회 요청을 거절했다는 것. 그날 밤에 제가 전화해서 변호사하고 동행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거기 왜 가냐고 하고 17일 아침에 저희 형이 9시에 영사님을 만났어요. 커피를 마시자고. 그 형이 그 전날 밤 새벽 1시에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지금 좀 동행해달라고. 변호사 동행하면 풀어줄 수 있다고. 근데 난 거기 안 간다고. 왜 가냐고. 그게 16일 날 새벽이에요. 그렇다면 1차 진술서에 사인을 하라고 종용했다는 종업원들의 주장에 대한 경찰 영사의 입장은 무엇일까? 영사는 서명 여부는 전적으로 종업원들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작진이 입수한 한 문서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검찰 측이 영사를 속였다는 이 항의 내용이 담긴 공문에는 1차 진술 당시 멕시코 검찰 측이 진술을 나중에 바꿔줄 것을 조건으로 서명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과 영사가 여성들을 설득해서 1차 진술서에 사인을 하고 이후 2차 진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서를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는 영사의 대응이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초기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사 멕시코 검찰에서 2차 진술을 바꿔준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신빙성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사인을 하게 되면 저기 있는 분이 범법자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쪽에서 끝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 어필해야 되는 것이고요.
양모 씨 측은 허위로 작성된 1차 진술서가 채택된 책임이 영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양 씨의 구속을 막지 못했다는 것. Y como consecuencia, él desconocía si fue como dicen las chicas coreanas que él las convenció para que firmaran. Él desconocía el sistema penal mexicano, que en el momento en que se firmaran esos documentos, en lugar de hacer otra declaración verdadera con un traductor y con asistencia consular por parte de la Embajada de Corea. 현재 미결수 혐의로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양모 씨. 그녀는 무엇보다도 결백한 자신을 중범죄인으로 치부하는 경찰 영사의 태도에 불만을 드러냈다. 해당 경찰 영사는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양모 씨를 강제로 일시키고 돈 안 주고 착취하는 중범죄인 마담으로 표현했다. 또한 종업원들을 접대부라고 일컫는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것. 유죄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썼겠죠. 근데 이제 이게 뭐 그 제가 느낄 때는 애시당초에 이 영사가 이 지금 양 씨를 포함한 이 그 연루된 사람들을 유죄로 생각하느냐 무죄로 생각하느냐는 지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보여요. 영사는 무조건 내국인이 그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일단은 내국인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불리한 그 판단에 놓이지 않도록 사실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공적인 위치고 상당히 중요한 민감한 지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유죄라고 확신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또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기본인 것인데 사건 담당 영사의 태도와 근무 자세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찰 영사는 왜 이런 글을 올린 걸까? 영사는 영사 조력을 폄하한 일부 언론의 왜곡된 주장에 대응하다 보니 신중치 못한 표현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날로 늘고 있지만 외교적 노력은 아직 부족한 게 현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재외국민 체포 구금 사실을 인지하고도 면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양모 씨 사건 해결을 위해 외교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PD수첩은 외교부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해당 국가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외교 통일위 국정감사에서도 양모 씨의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멕시코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고 있죠? 네네. 이런 사태가 9개월까지 구금돼 있는데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을 텐데 초동 과정에 대처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나름대로는 이제 본인이 그 담당 영사가 그 이제 도와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저 영사 제동포 영사 대사가 오늘 이제 멕시코에 또 출장을 가서 멕시코 관계 당국을 고위 당국을 접촉을 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다시 한번 촉구할 생각입니다. 양모 씨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외교부. 외교부의 현지 파견 이후 양모 씨의 상황은 나아졌을까? 그녀는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한국에서 오셨는지 여기 계시는 영사님인지 아무튼 총영사님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처음이었어요. 뭐 불편한 거 없냐.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몇 번이나 물어보시길래 그 대답으로 제가 여기 지금 8개월, 9개월째 가까이 살고 있는데 이제 포기했다고 그 말에만 계속 반복했거든요. 전문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영사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우선 상황 파악을 했어야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그 멕시코 검찰의 말에도 쏠게 됐다가 또 이쪽 우리 자국민 해외 동포 교포들 이야기도 들었다가 이렇게 발방지방인 거 아닙니까? 자기 원칙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초동 대응의 어떤 미숙 내지 그 실패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다 봐요. 해외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 영사들의 초동 대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사실은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도적 혹은 시스템상의 보완이 있지 않으면은 동일한 오류들이 똑같이 되풀이될 거다 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양모 씨의 동생은 일주일에 두 번 음식을 한가득 싣고 교도소로 향한다. 멕시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인권 침해는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양모 씨는 아직도 누명을 벗지 못한 채 갇혀 있다. 언제쯤 양모 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1년 짧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1년은 그냥 남들이 생각하는 1년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읽어왔던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까지 지금 이르렀거든요. 외교부는 제작진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양모 씨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멕시코 대법원장과 연방법원장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양모 씨 측에 따르면 대사관 관계자는 양 씨가 언론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린 것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자국민 보호의 최일선에 있는 관계자가 취해야 하는 합당한 태도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양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9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양모 씨가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피드 추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